대한예방한의학회가 지난달 28일 정부의 돌봄정책 현황과 한의재택으로 전략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재택의료센터의 운영 현황과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한의재택의료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임태근 사무관, 대한한의사협회 박수현 부회장, 유정규 최성열 이사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들을 경청했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지현 한국한의학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참여해 한의재택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신문 주혜지 기자였습니다.